잠깐만. 만천마말이. 3회인가 이게? 예. 와, 등비급수네요. 그지? 그리고 모든낭이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R은 마일과 1사인거야. 그지? A1 양수고요. 왜 아무것도 못했지? 이게 지금 1 빼기 R분의 A1이잖아. 얘는 공비가 어떻게 돼? AN이 A1 곱하기 R에 N-1승이었으면 AN 플러스 1은 A1 곱하기 R에 N승이잖아. 두 개를 곱한 거 A1 제곱 R에 EN-1승이지. 공비가 R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초항은 A1 제곱 되는 거 아니야? 맞지? 1 빼기 R, 1 플러스 R. A1 곱하기 A1. 요게. 그러면 1 플러스 R분의 A1이 1이었다는 얘기지. 맞죠? 네. R 플러스 1이 A1이네요. 네. R은 A1 빼기 1인데 그게 마일과 1 사이였다는 얘기죠. A1은 0부터 2까지네요. 그죠? 네. 맞죠? 그러면 다시 1 빼기 R 그 다음 A1 2 빼기 A1분의 A1 되는 거 아니야? A1이 0과 2 사이고?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겠어? 이거고, 근데 x가 0부터 2 사이인 거지. a1을 x로? 응, 생각하면. x가 0과 2 사이고. 여기 2였는데. 아, 여기가 2였나? 예. 여기가 2겠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0 넣으면 몇이죠? 0이요. 그치. 이렇게 생겼겠네. 최소값? 잠깐만, 뭐 잘못 갔나? 초항이 A1R이구나. A1제곱 R이구나. 여기가 여기다 1 넣으면 그럼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다시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데 지금 계산이 뻑이 나서 1-A1R이 마일 R은 A1-1분의 1이야. 그럼 A1 빼기 R 맞죠? 아, A1 마이너스
잠깐만. 일단 1분의 1이 마일과 1 사이즈. 맞죠? A1 마이너스 1은 그래서 마일보다 작다 또는 A1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다로 바뀌어요, 그죠? A1은 0보다 작다 또는 A1은 2보다 크다로 바뀌죠. 그리고 1 빼기 A1 마이너스 1분의 1 분의 A1의 최소를 묻는 거고, 분모 분자를 A1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죠? A1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되나? 되게 복잡해지네. 잠깐만, 다시. 여기까지 됐죠? 근데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A1은 R분의 R 플러스 1을 맞죠?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R은 0과 2 사이고? 그치? 계산이 어디가 뻥난 데가? 공기가 R제곱 맞고요. 그치? 추항이 A1제곱 R 맞죠? 그치? 1-R, 1+R. 그래프를 그려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FR이라고 하죠, 뭐. 맞죠? F'R은 몇이죠?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R의 제곱.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R. 그죠? 마이너스 R 플러스 1, ER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치? 근이 없나? 있지. R이 몇일 때? 마일 뿔마 루트 2일 때, 그치? 그러면 이게 결국엔 0과 2 사이에서 볼 거잖아. 0일 때 보시죠. 없어요, 그죠? 그치? 무한된 것 같아. 0분의 숫자니까. 그쵸? 그다음 2 집어넣으면 몇이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그쵸? 그러면 얘가 이랬단 말이지. 증감증이죠. 그죠? 증가하다가, 그죠? 계속 증가해요. 그죠? 증가하다가 감소하겠다, 그지? 마일 마이너스 루트 2까지는 증가하다가, 그죠? 감소로 돌아서겠죠? 그죠? 계속 감소해요, 그죠?
그랬다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내려갔겠지. 그냥 이렇게 왔겠지. 어쨌거나 루트 2-1에서 추세지. 그죠. 0과 2 사이니까. 마일과 1 사이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것 같은데, 이제. 분모는 루트 2가 되죠. 플러스 4루트 그래서 3 플러스 2루트 2번이 답이겠네. 아, 이게 그래프까지 끌고 가야 되는. 저거 좀 보여줘봐. 이거 어떻게 들어갔나 궁금한데. 같이 좀 보자. 똑같이 갔네. 아, 여기 산술기하러 갔어. 이 산술기는 나도 생각 못했다. 그래프로 봤어. 난첫 번째 풀이고. 산술기와 풀이도 있는데. 아니, 근데 여기서 역수를 취해서. 그치, 고1 관점에서는 역수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쉬운 얘기는 아니죠, 이건. 갑자기 역수로 틀어서 갈 생각을 하는 거. 그죠? 고1 때 이런 걸 배우면서 산술기한 배우죠. 산술기야 배우고, 역수 돌려서 하는 것도 배워요. 고난도 중에 하나죠. 그런 문제는. 다음 29번, 30번. 양의 실수 전체에서 미분 받아 무슨? 응. FX는 얘 역함수래? 이거겠네. 그죠? 그럼 F도트 GX가 EX겠네. 그죠? FG3은 E의 세제곱일 거고, 그죠? 얘를 미분해 볼까요?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가 E X 승인이네. 그럼 3 집어넣으면 얘는 E X 승을 E의 3승은 프라임 3으로 나누겠네요. 그럼 두 개를 뺐대. 그럼 얘랑 얘를 뺐대. 그럼 2의 3승을 묶어서, 그죠? 1 빼기 G' 3분의 1이죠. 그게 16분의 10, 얘가 그럼 16분의 1이었던 얘기네. G' 3이 16. 그래서 G' 3이 16이었던 얘기네요. 끝났네? 뭐야? 요거까지는 했는데, 요거를 못 찾아가지고, 아, 요거. 이걸 넘길 생각하고 있었어? 아, 넘길 수는 답인데. 그지? 아, 다 했구나, 이거는. 29번은 너무 허무하게 풀리는, 그지? 너무 허무, 뭐가 더 있나? 이 얘기가?
이건가? 으이씨. 이걸 29번에 박아놨어? 아니. 아니, 엑스에 내린 수상해발 각각 BQ, BQ 길이 L을 함수 GT. 역함수. 1로 하면 몇이야? 2분의 1이? 잠깐만. FX를 먼저 좀 볼까요? F 프라임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네.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에 일단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0의 왼쪽은 어쨌거나 0의 우극은 무한 되겠네. 그 무한대로 가면 또 무한 될 거야. 그죠? 1일 때 그리고 마일일 때 증감이 바뀌죠. 근데 어차피 1에서만 바뀌면 되겠다. 양수만 볼 거니까. 그치. 감수에서 증가로 바뀌는데, 그럼 1 집어넣으면 몇이야? 2분의 1인가? 이렇게 생겼겠네. 1일 때 여기가 2분의 1이겠네. 그죠? 그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그려봅시다. Y, X도 봐야 되니까. 뭐 이렇게 있었겠죠. 여기 비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죠? Y는 X에 내린 수상의 발. 여기 B. 1,1. 그죠? 피콤마 T겠네. 그럼 BQ 길이의 함수는 그냥 GT는 몇이야? 루트 2 T-1 아니야? F를 왜준 거야? 그치? 그렇잖아. F를 왜준 거죠? 그리고 아니 Y는 루트 2X-2의 역함수니까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돼서 루트 2분의 1X 더하기 루트 2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x 더하기 루트 2가 이게 hx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g1이 몇이야? 1이 0이야, 그지? g2야? 루트 2, 2-1.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됐지.
근데 잠깐만. 아, 잘못했네. 완전히 잘못했네. 손을 빠르네요. 수선을 버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시 그립시다. 그래, 뭔가 이상했어. 자, 가봅시다. 뭐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 여기가 A지? 여기가 B? 그지? 이 B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얘가 이 직선이 기울기 마일이고, 그리고 1러스트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3이야, 그지? 그것과 X 같으니까 EX는 2분의 3, X는 4분의 3. 됐죠? 여기는.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n은 t야, 그죠? 그럼 요직선의 방정식은 몇이 되냐면 이렇게 y 빼기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ln t 마이크. 이렇게 됐죠? 그것과 x가 만나는 거야, 그치? 2분의 1t 더하기 4분의 1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ln t. 2분의 1t 더하기 4분의 1t제곱 마이너스 ln t, 콤마 또 2분의 1t 더하기 4분의 1t제곱 마이너스 ln t.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을 했지. 이게 2분의 1 빠져. 아, 여기 2분의 1 빠졌어? 여기 됐어? 그럼 어쨌거나 지금 GT는 둘 사이의 길이잖아. 루트 2 2분의 1t 더하기 4분의 1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ln t 빼기 4분의 3. 맞아요? 그치? HT를 적분하래. 잘 봐. 여기서. 프라임 T가 어떻게 되죠? 2분의 2분의 1 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죠. 통분하면,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묶을게요. t분의, 그죠? 1t, t분의 1이니까 t제곱 더하기 t 빼기 1이네. 이렇게 되나? 그럼 얘가 근이 어떻게 되지? 2a분의 마일, 뿔마, 루트,
5, 그죠. 근데 양수만 볼 거니까. 그치. 뭐야. 다시 1t. 자, 얘가 이 새끼가 0에 가까워지면 무한대. 그죠? 그리고 2분의 루트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 근데 잠깐만, 자 봐봐. 그러니까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융의 공식을 쓰는 거.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fa부터 fb까지 f inverse dx dx를 하면 bfb 빼기 afa 이 공식 알고 있나? 이거 자주 했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A부터 B까지를 한 것과 FA부터 FB까지를 한게 이 넓이가 이 넓이랑 같아져서 이렇게 기역자가 된다고. 개념은 많이 했어요. 이거 많이 했었어. 중요하다고. 초창기 한번 했고 너 적분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했고. 아는데 그래서 바로 저걸 쓰는 거죠. 지금 어쨌거나 나한테 묻는 뭐야? 나한테 묻는 게 뭐니까? 인테그랄 g1분의 gt ge ht dt 더하기 그럼 1부터 2까지 gt dt를 하면 그죠? 그럼 ege 그죠? 빼기 G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나한테 얘를 구해달라면 빼면 되죠. G2가 몇이지? 1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가 죽네. 그럼 거기다가 뺄 거야 뭐를? 얘를. 그치.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루트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치. 그럼 A, B, C 다 나오겠네. 뒤까지.